또 올려주시고 해야 우리 멤버들이 보잖아요. 뭔지 아시죠? 자,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 진짜 세러데이 잘 되라고 함께 마음 담아주는 선물이니까 우리 그 선물 아마 진심어리게 담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차감성 또 올려주셨네요. 세러데이 없는 세상 살 의미가 없다. 이번 앨범 안 들은 사람 저랑 대화하실 수 없습니다. 대화하실 수 없대요. 자, 노래 대박 킹 갓 제너럴 키스미 허금이 조이사랑 나라사랑 선아 목소리 내 고막 녹아서 거의 용강로. 잠깐만, 와 이분 진짜 야 쓰시고 정말 계속 나오네요. 용강로까지 나왔고요. 시옷 목소리 초콜릿보다 달달해 유키 깜찍 포짝스 숨쉴 때마다 귀여운 뽀뽀. 와, 야 쓰시고 대단합니다. 와 대단해요. 기차갬성, 기차갬성은 이런 겁니다. 야 오라버니인게요. 구선아 같이 놀러가자 연지랑 놀러가자 뭐 이렇게 해주셨고요. 그리고 쭉쭉 내려가지고 쭉쭉 내려서 요거에 제가 멤버들께 댓글을 읽어주시면 그 댓글에 대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봐볼게요. 유키야 널 만난 게 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야. 답장 한번 해주세요. 저도 썸네일을 만난 게 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. 와 사랑해요. 와 너무 좋아요. 오빠 댓글 다 남겼어요? 네? 다 남겼어요? 네. 아 댓글 남겼구나. 아이디 뭐예요 혹시 오빠? 아니 저는요 진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띄어요. 정말요 댓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늘 이 시간 여섯 분 그냥 이렇게 크게 보고 그냥 약간 TV 보는 느낌? 드리는 느낌? 제가요 그 앨범 선물 사인 CD 하나 드릴게요. 와 오빠는 직접 좀 뒤로 전해주시겠어요? 네 감사해요. 뒤에 누군지 아시죠? 다 아실 거예요. 아우 어쩜 저렇게 오빠 미소 너무 좋네요. 저 이따가 그 포즈 그대로 한 번만 사진 찍어도 돼요? 저는 오늘 밤에 정말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네. 자 밑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랑둥이들 하늘 랩 진짜 짱이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요. 하늘 답장해 주세요. 사랑해요. 아니면은 그럼 랩으로 답을 해주셔도 그러면 내키는 대로 좀 하시면 돼요. 아유 우리 오늘은 정말 시크릿한 시간이잖아요. 우리끼리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. 근데요 진짜로 노래들 너무 좋거든요. 아 이것도 기차갬성님이 기차갬성님은 항상 들어가 와 정말 키보드 빠르다. 다른 분들 다 올리셨을 텐데 잠깐만요 진짜로 노래들 너무 좋거든요.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은 사람은 없다. 와 명언 제조기네 저분. 와 정말 얘기 정말 잘한다. 오 화랑 매운탕님. 아 회랑 매운탕님 아이디를 즉석에서 우리 하늘이 좋아하는 회랑 매운탕으로 아이디를 적어줬고요. 나에겐 지금 일지학 아트홀이 예술의 전당보다 더 크고 좋다. 와 하늘 한마디 해주세요. 회랑 매운탕 함께 좋아하신대요. 나중에 같이 한번 먹을까요? 와 좋다. 팬미팅은 그냥 횟집에서 너무 좋다. 약간 그 바다뷰 보이는 곳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일지 아트홀 그대로 바다뷰로 옮겼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있네요.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침을 해주시고 계신데요. 모두 요정 같다고 해주시고요. 김윤종님께서 회 같이 먹고 싶다고. 자 우리 윤종님 어디 계세요? 윤정님, 회 무슨 회 좋아해요? 광어예요. 오늘 바꾼 거 아니죠? 광어회랑 또 뭐 좋아해요? 그럼 요거 물어볼게요. 어떻게 찍어 먹어요? 초장에 먹어요? 야, 오늘 바꾼 거 아니죠? 좋아요. 자, 그 취향 비슷한 분들끼리만 좀 소규모로 좀 가도 좋을 것 같아요. 좋고요. 자. 쭉쭉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들 계속해서 잠깐만요. 축구선수에 호날두가 있다면 걸그룹에는 세러데이가 있습니다. 아이디 지금 사진 보세요. 아이디 사진 보면
그러면 청소년 이번 동명 축구 선수 이분 뭐 어디 뭐 그 동네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분이야 이분 호날두가 롤 모델인 분이야 이분 약간 네. 저 뒤에 호가 네. 킬링 파트 같지 않아요 막 음성 메시지로 들이 이거 직접 들어보실래요? 어디 읽었어요? 오 한 번만 잠깐 요거 댓글 그대로 목소리로 한번 전해주세요. 지금 위에 보니까 오 시온이 목소리는 역시 국보급이야. 세러데이 메보는 역시 시온이. 메보가 뭐죠? 죄송해요. 메보 아 그렇구나. 어 줄이는 거 다 우리 오빠 보세요 또. 어 우리 오빠 또 시온이 목소리 너무 좋지 이러면서 또. 봐주시는데요. 자 호호우님께서 사나님 예쁜 목소리 오래오래 들려주세요 이런 얘기 해주셨고 귀염 복잡 큐티 큐티 유키 쭉쭉 내려주시겠어요? 쭉쭉 쭉쭉 내려주시면 어 선아 아프면 안 된다고 혹시 아픈 적 있어요? 아니요 저는 건강합니다. 걱정하세요. 정말 섣부른 걱정이었네요. 어 우리 선아는 정말 건강하대요. 아까도 선물, 건강 선물을 있었잖아요. 그 정도로 건강을 좀 많이 챙긴가 봐요, 선아? 그럼요. 평소에 뭐 건강 비결, 체력 보강 비결 뭐 이런 거 있어요, 선아? 물을 많이 드시면 피부가 좋아집니다. 물 많이 먹어야 된다.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. 근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. 자, 기차겸성님 아까 아싸 1등 이거 올려주신 거 또 올라오네요. 김희정님 기대가 큽니다. 야, 요 한마디. 좋습니다. 아 좋아요. 세상에 내 오 잠깐만 요거 좋다. 세러데이 다이치.